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GUI 프로그램 TK-INTER 모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의 배치를 이제 좀 달리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드의 활용을 좀더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사례를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만들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 그 이미지 옆에 이제 버튼이나 라벨 형태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계속 실습을 해 오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몇 개를 좀 이제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 이제 우리가 텍스트 형식의 어떤 레이블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높이나 넓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 배치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엔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텍스트 박스인 것이죠. 그래서 엔트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림을 배치를 할 건데, 그림을 그냥 배치하면은 요게 그림이 굉장히 작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기까지 넘어오게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로우 값이 합쳐져야겠죠. 지금 현재 두 개를 혼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림이 커짐과 동시에 이게 전체적으로 배치가 전체적으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우리가 이 로우 값을 합치는 방법, 한마디로 이제 로우 스판, 그 다음에 컬럼 스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값들의 속성들을 좀 설명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을 아래다가 이제 그 버튼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배치를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로우하고 컬럼하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배치가 됐잖아요. 네 개잖아요. 근데 이것을 버튼을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또 여기다 이렇게 또 집어넣고 싶어요.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요. 그랬을 때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컬럼을 우리가 합해가지고 배치를 해야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컬럼 값들을 합해가지고 배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구분을 이렇게 지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배치들의 사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TK-INTER를 이제 우리가 모듈을 불러올 거고요. 전체 다 이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TK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두 개를 이제 붙여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텍스트 라벨을 너비 값,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값, 이렇게 해서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붙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 로우 0이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드 활용법을 보시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비하고 이제 뭐 높이 이렇게 지정만 하고 요것을 F4키를 누시면은 그리드로 두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아래 위 로우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이요. 예, 배치가 0, 1로 해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는 이제 우리가 엔트리 옆에다가 엔트리를 하나씩 붙일 겁니다. 어떤 것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받는 것을 해서 나중에 그런 기능들은 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함수로요. 그래서 두 개를 정의를 합니다. 엔트리 윈도우즈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붙이는데, 요두개 붙이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치를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우 값 똑같이 0으로, 그 다음에 1로 지정하지만은 컬럼 값이 다르죠. 그래서 컬럼 값을 똑같이 1 위치에다가 저희가 붙여야만이 옆에 위에 했던 이 라벨 옆에 나란히 이제 붙게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로우 값이 1이죠. 예, 1이죠. 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요것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 값, 높이 값, 그 다음에 이제 컬럼 값이 한칸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풋 할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이미지를 하나 붙여야겠죠. 이미지는 이제 어디다가 이제 붙일 거냐면요, 요 실행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옆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근데 이미지가 지금 현재 보면 이 정도 붙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붙일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넓이하고 높이도 살짝 이제 위치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한번 해보고, 예,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세밀한 것들은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토라고 저희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포토 이미지, 그 다음에 파일은 제가 미리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을 겁니다. 저희 회사 로고를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로고.png 파일이라고 하나 이렇게 로고를 작게, 너무나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위드값, 헤드값이든 뭐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조정을 하려면은 또 힘들기 때문에 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이 정도,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크게 저장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한 100에 100 정도,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로고.png 파일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포토 이미지라는 개체 안에다가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저희가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라벨에다가 붙일 거예요. 라벨에다가 붙일 거고요. 그래서 라벨을 이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즈에다가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속성이라는 곳에다가 위에다가 정의했던 포토라고 하는 객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라벨 위에다가, 라벨에다가 이미지, 요 이미지가 붙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야기할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지를 붙일 때 또 이미지 라벨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것을 이제 그리드로 저희가 속성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로우가 이제 0이죠. 처음에 앞에 저희가 붙일 곳에다가는 로우가 0이고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컬럼 값은 몇 배죠? 컬럼은 앞에서 제가 그림 그려진 대로 붙이려면은 이 값으로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선은 지정을 하면은, 이것이 인풋이 위쪽으로 가는 거 좋겠죠? 인풋이 위쪽으로 가는 게 보기가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아래에 지금 현재 나눠졌잖아요. 저희들한테 안 보이겠지만은 지금 현재 1, 2, 3, 정확하게 말하는 컬럼이 0, 1, 2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가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얘가 이 로 값에 0 값에 얘가 다 차지를 하는데,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높이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위쪽에만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요것을 합한 다음에 얘를 합해서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제 합해야겠죠. 합할 때는 요것을 로우 값을 합하냐, 이제 컬럼 값을 합하냐, 요것을 여러분들이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이제 로우 값을 합해야겠죠. 그래서 로우 스판, 그 다음 컬럼 값을 합하려면은 컬럼 스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지정하면은 두 개의 로우 값을, 저기에 로우 값을 합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키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요 값은 이렇게 합쳐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래 배치하는 것도 똑같죠. 이 아래 이제 우리가 그 버튼을 두세 개 정도 더 위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한번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을 하나 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이라고 정의를, 그 버튼 함수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어 주고요. 윈도우즈 쪽에다가 저희가 뭐 저장이라고 하는 것의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장. 저장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로 이용해가지고 배치를 할 때는 로우 값이, 로우 값을 우선은 0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럼 값도 이제 0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우선 나오는가만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정을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난 뒤에 한번 F4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현재 보면은 저장이라는 값이 이쪽에 이제 들어와 있죠.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값이 2죠. 예, 2까지 여기서 한 칸, 예, 한 칸, 두 칸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왼쪽에만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으려면은 얘를 합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지정하면 될까요? 이것을 2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죠. 이번 거는요, 컬럼 스팬을 이용, 컬럼 스팬을 이용해서 컬럼 스팬을 이용해서 2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4키를 누르시면은 제대로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장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졌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보면은 요 값을 합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위치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어떤 버튼을 한번 두 개 정도 뭐 이렇게 한번 위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 그리드에 대한 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